마추 뜯으러 가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짠! 잡초 채집을 하러 다닐 시간이 없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. 토끼랑 기니피그 먹이 파는 곳인데 몇 가지 구매해봤습니다. 많이 시켰거든요. 맞나? 오, 아무튼 많이 샀습니다. 그리고 수량 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. 그리고 혹시 다른 거 조금 더 주실 수 있냐 했더니 이만큼이나 주셨습니다. 생초 조금 넣어주신다 했는데 이거 조금이 아니고 진짜 많은데요. 하나씩 보겠습니다. 이거는 질경이 150g 4개. 아무래도 생초다 보니까 수분감이 좀 있습니다. 오, 이 가격이면은 저처럼 잡초 뜯으러 가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퀄리티가 괜찮네요. 이거는 왕고들빼기 150g 2개. 오, 아니 이렇게 큰 게 있다고? 우와 진짜 크다. 우리 꾸꾸 키 두 배네요. 아유 좋아하겠다. 이 가격이면 마트풀보다는 여기서 살 것 같아요. 다음은 뽕잎. 뽕잎은 한 번도 안 먹여봤는데 무슨 깻잎 같이 생겼네요. 하지만 깻잎이랑 다르다는 거. 뽕잎은 어린 잎보다는 이렇게 자란 잎을 주는 게 좋습니다. 뜯은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물기가. 다음은 엉겅퀴 150g 2개. 이거는 끝에가 뾰족뾰족하게 생긴 게 특징입니다. 왔다가 사은품 주신 것도 동일합니다. 어이, 한참 잘 먹일 것 같아요. 통을 큰 거를 준비를 해야겠네요. 뽕잎을 한번 줘보겠습니다. 우리 고동이. 자. 귀여워. 기호도가 좋다더니 확실히 잘 먹네요. 우리 꾸꾸도 소리 듣고 왔습니다. 자, 꾸꾸 일로 와. 우리 꾸꾸도 하나 먹자. 이쪽으로 와. 엄마 손 말고. 입부터 벌리면서 오네. 손도 쓰고. 옳지? 잘 먹는다. 우리 꾸덩이도 무화지경. 아이고 우리 꼬집이 눈 감았어. 갑질이 장난 아니죠. 먹어.